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 방송과 영화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통해온 일명 TV패드와 관련해서 유통업자와 일부 업소들에 대한 민사소송이 오늘 제기됐습니다. 소송을 맡은 변호인 측은 다음 주 중 해당 기기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TV패드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한미 저작권 보호기구 이경원 변호사와 로스워싱 법무법인은 KBS 아메리카, MBC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널의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오늘 연방 지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미디어 저널 회사와 대표 송두현 씨를 포함해 TV 패드를 직접 판매 유통하는 업체 세 곳입니다. 또 공공 장소에서 TV 패드를 무단 사용한 한인 요식 업체 두 곳도 이번 민사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사가 수차례 경고를 통해서 개모 활동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기기를 공공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일반 사용자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법률상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TV패드를 통해 콘텐츠를 무단 방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거나 침해에 기여한 행위를 금지한 연방저작권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원고 변호인 측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 유통한 것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침해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법상의 부정 경쟁 행위라고 소장에 기재됐습니다. The distributors have tried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ose infringement apps, but they have not done so successfully, and we believe there is substantial evidence to the contrary. 오늘 TV패드 측에 관련 소송 제기 사실을 직접 통고한 원고 변호인 측은 다음 주 안으로 TV패드 기기 판매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방법이 기준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발생한 모든 이익의 환수 조치와 등록 저작물 침해 한 건당 15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내일은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일입니다. 뉴저지주 지역에서도 예비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에 투표소마다 출마자들의 기호 번호가 다르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투표 시의 유의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3일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A 카운티의 한인 유권자는 약 7만 4천 명, 이 중 10% 정도인 약 7,300명이 우편을 통해 투표를 마쳤고 나머지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한국과는 다른 선거 시스템으로 한인 유권자들에게 쉽게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후보자들의 기호 번호가 투표소마다 다른 순환 배열제를 채택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몇 번 기호 무슨 후보 이렇게 하는 거 익숙해 계신데요. 미국에는 그 이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후보 번호가 다르게 그 앞에 있는 후보가 유지하지 않도록 어떤 지역은 오바마가 뭐 1번, 어떤 지역은 오바마가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가주법에 따르면 정규 근무 시간 중 최고 2시간 동안 유급으로 투표를 위한 외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한 후 새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았어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새 주소지가 같은 카운티 내에 있어야 하며 임시 투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편 투표의 경우는 투표 용지를 반송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투표소를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If we keep the momentum going, I believe that the elected officials will pay attention more to the Korean American causes here in Koreatown and all of LA County. 본인의 지역구 투표소 위치는 견본 투표 용지 뒷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선거 관리국 웹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 투표 결과 또한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려면 앞으로 2년에서 3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내다봤다고 CNN머니가 전했습니다. CNN머니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오늘 분석한 바로는 완전한 경기 회복에 이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CNN머니 측은 뉴욕 증시가 최근 잇따라 기록을 깨고 고용과 주택시장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혜택이 여전히 제한적임이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청사 부지에 처음으로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졌습니다. 버지니아 주에는 미국에선 최초로 주의회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됐을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평화 가든까지 조성됐습니다. WKTV 홍은영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는 미 수도권 지역에 건립된 최초의 위안부 기린비로 미국에선 7번째 위안부 관련 상징물입니다. 푸르른 잔디 위에 우뚝 솟은 위안부 기린비 좌우로 위안부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두 마리 나비 조형물이 눈길을 끕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 할머니는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나비 벤치에 앉아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날갯짓을 연상케 하는 나비 날리기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피눈물이 흘린 우리 당인 사람을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후레들이 나서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위안부 기린비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에게 성노예로 강제징용된 위안부 소녀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실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비 기린비 평화가든 조성은 워싱턴 한인사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Just be a beautiful place where people can come sit in the butterfly benches and reflect on the importance of caring about. 미 수도권에 조성된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평화가든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Peace Monument is a reminder to all of us about the suffering that no one will stop until an unconditional and meaningful apology is given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se people. 위안부 기린비 건립은 워싱턴 한인사회의 또 하나의 쾌거로 올바른 역사의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하는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평화가든 조성을 통해 인권 존중과 전쟁 범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미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WKTV 뉴스 홍은영입니다. 미 국가안보국 NSA가 인터넷에서 하루 수백만 장의 인물 사진을 수집해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메일은 물론이고 NSA에 있는 사진들도 수집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정보 수집은 통화 기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과 메시지에 들어있는 인물 사진들도 수집 대상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NSA가 하루 수백만 장의 사진을 인터넷 통신 수단에서 수집해왔다며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관련 기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NSA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들어있는 사진들도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사진들은 NSA가 갖고 있는 인물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즉각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테러 의심 인물들을 추적할 때 말이나 글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발달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면서 얼굴 사진 수집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 NSA는 얼굴 사진 확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신분증 데이터베이스와 항공사 승객 데이터, 화상 회의 등에서도 얼굴의 이미지를 가로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NSA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의 홍채 정보를 입수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그동안 수집된 얼굴 사진 규모나 관련 국가들의 피해 사실이 구체화될 경우에 생길 향후 파장에 미국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칠 권리를 인정한 판결에 따라 구글이 정보 삭제 요청을 접수하자 첫날에만 12,000건이 몰려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많지만 인터넷이 가져온 전자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릴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 직후 세계 최대 규모의 검색 사이트인 구글은 문제 해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잘못됐거나 부적절하거나 또 오랜 시간이 흘러 유효하지 않게 된 개인정보 삭제를 접수받는 곳입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이름과 국적, 이메일 주소와 함께 검색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웹페이지 주소와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D'une part, l'internaute peut se sentir rusé par Google du fait de devoir donner sa carte d'identité pour pouvoir introduire une demande, ce qui à mon sens pose déjà un problème concernant la vie privée. 첫날 유럽 전역에서 12,000건의 삭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상당수는 자신의 과거 범죄 기록이 노출되기를 꺼리는 사람들입니다. 구글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고객 요청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삭제 대상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사례와 범위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hat information tells us about some individual. That individual doesn't want to be found. You need to take it down. The effects really could be dramatic. It breaks the internet. 개인정보 공개를 인권 침해 차원에서만 접근할 경우 정부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 게시물이 사라져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제조업 지수 발표 혼란 등의 여파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5원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